빌드회사.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증 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오늘은 차이나큐 심화편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진도 잘 따라오셨으리라 믿고 시작해보자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답게 종강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차이나큐 심화편을 공부하면서 이건 도저히 모르겠다, 궁금하다 하셨던 부분을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10분을 뽑아서 Q&A 영상으로 답변해드리고 치킨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 그리고 만약 질문이 안 뽑혔어도 추첨을 통해서 커피 100잔도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팔로미! 입문편에서 질문을 주신 게 있었어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종목은 또 뭐냐? 중국 홍콩 보는 것도 있는데 미국까지 봐야 하냐 등등. 그래서 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중국 기업들이 중국과 홍콩에만 상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돌발 퀴즈. 2023년 4월 기준 미국 뉴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은 몇 개일까요? 100개? 200개? 정답은 292개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바바, 징동, 바이두, 핀두어두어 등의 중국의 굵직한 대표 빅테크부터 니오, 샤오펑 등의 전기차 기업까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들 외에도 크고 작은 기업까지 모두 포함해서 총 292개입니다. 미국 상장된 우리나라 기업이 약 10개 정도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중국과 미국이 맨날 사이가 안 좋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갈등, 견제, 경쟁 등의 둘의 사이가 친해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데 왜 중국 기업은 미국에 상장을 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미국 증시 상장은 더 큰 시장에서 더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이자 탄탄하고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이 갖춰진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이라는 큰 의미겠죠. 가문의 영광, 기업의 영광 아닐까요? 현재는 중국 증시가 전면적인 IPO 등록제를 실시했지만 이전에는 오히려 중국의 상장 제도는 엄격한 IPO 심사제를 적용해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IPO의 과정, 시간,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제도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웠죠. 게다가 중국은 당시에 인터넷, 문화, 교육 등 특정한 산업에 대해 외국인이 지분 보유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인터넷 기업이 중국 시장에 상장하기란 제도적으로도 기업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미국 주식시장에는 이런 제한이 없고 다양한 상장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변 이익 실체 등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통해서 지배 구조를 조정하는 등의 중국 기업들이 우회 상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표 인터넷 기업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미국 시장 상장을 선택했죠. 팔로미!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여기 2010년 보시면 40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중국 기업들이 미국 상장이 한참 많아졌던 시기입니다. 2010년대에는 의기양양하고 국위선양한다 등의 축제 분위기였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2022년도까지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상장 폐지를 하네 마네, 중국의 빅테크 규제를 하네, 뭐 이런 불안감이 극에 달했던 우여곡절이 많았던 게 그래프로도 좀 보여집니다. 2023년 현재 4개월이 지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했던 요소들이 다시 좀 여러 합의를 거쳤고 빅테크 규제 완화 등의 기조를 거치면서 지금은 불안감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면서 다시 상장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죠. 어쨌든 중국 기업이 이렇게 많이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상장 폐지같이 험악한 분위기가 자꾸 조성되다 보니 알리바바나 징동, 니오 같은 기업처럼 홍콩 증시에 돌아와서 다시 상장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작년보다는 상장 폐지 우려는 줄어들어서 다행인 측면도 있지만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든 중국 테마주로 묶여서 미중 갈등이 심각해질 때는 주가 변동성이 중국이나 홍콩 시장보다 좀 더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점이 항상
잠재된 리스크라는 점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차이나큐 심화편이 끝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홍콩 증시의 주요 종목이라든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의 특징까지 공부하셨다면 앞으로도 중국 증시 투자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이벤트도 꼭꼭 참여해 주세요. 그럼 저는 매주 보이는 차이나를 통해 또는 다른 좋은 컨텐츠로 또 만나요. 안녕!